중국 일부 도시에서 사람을 태운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후베이성 호북 완시무? 는 최근 시중심 지역에 국가 스마트 커넥티드카 테스트 시범 지구를 정식 개설했다고 25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범 지구 내에 마련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차량에 사람이 탑승,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해진 것. 이번에 일반에 공개된 국가 스마트 커넥티드카 테스트 시범 지구 내 자율주행 도로 규모는 약 28km에 달한다. 우한시는 해당 시범 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이두 백도, 설란테크심, 과기, 하이량테크 해양과기 등 3개의 자율주행 개발 업체에 대해 주행 상용화 라이센스를 발부했다. 이들 3개의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은 언제든 해당 시범지구 내에서 무인 차량 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해당 업체들은 우한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올 초 상하이시와 베이징시 등이 각각 바이두, 설란테크, 하이량테크 등 3곳의 자율주행 업체에 대해 주행운전 라이센스를 발급한 바 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 개발과 관련 바이두 측은 올 7월 베이징시가 발급한 T4급 자율주행 테스트 라이센스 5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베이징시 정부는 바이두가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 아폴로 어팔로의 성능에 대해 T4급 자율주행 테스트 라이센스를 발급했다. T4급 자율주행 테스트 라이센스는 중국 정부가 발급, 관리하는 자율주행 라이센스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복잡한 도시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가 운전하는 차량에 사람이 탑승했을 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두는 해당 라이센스 획득을 통해 베이징시 일부 도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9월 현재 바이두는 이미 중국의 무인 자동차 개발 업체 중 가장 많은 약 100장의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하이량테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대중교통 시스템에 운전자가 없는 무인 기술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해당 하이량테크는 지난 2017년 12월 알파버스 얼페버스라는 명칭의 스마트 주행 버스를 개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알파버스의 주요 신기술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신에너지 개발 사업 및 스마트 버스 시스템 연계 사업의 주력 사업군으로 지정, 정부의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일부 도시에서의 무인 차량의 자유로운 주행 허가와 관련 현지 언론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영 언론 환구시보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자율주행 산업은 단순히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 개발 수준을 넘어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인기 스스로 환경에 대한 감지, 의사결정, 실행 등 세 가지 차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수준은 많은 축적을 이뤄냈다면서 더욱이 이 분야에 대한 스타트 업체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등은 국내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기술 도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